안녕하세요. 주홍쌤입니다. 전기가 흐를 수 있도록 전자부품을 연결한 것을 전기회로라고 하는데요. 건전지로 LED를 켜는 간단한 전기회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건전지만으로도 LED를 켤 수 있습니다. LED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구분됩니다. 긴 다리가 플러스 극이지만 잘 안 보이니 꺾어서 표시해 줍니다. 구부린 다리는 플러스 극에, 편 다리는 마이너스 극에 연결합니다. 불이 들어오네요. 1.5V 건전지 두 개로도 연결할 수 있는데요. 건전지 홀더의 빨간색 전선은 전지의 플러스 극에, 까만색 전선은 마이너스 극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빨간색 전선은 LED에 구부려진 플러스 극과 연결하고, 까만색 전선은 마이너스 극과 연결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연결하면 LED에 너무 많은 전류가 흘러서 LED를 오래 쓰지 못합니다. 빨간색 LED에 맞는 220옴 막대 저항입니다. 막대 저항을 건전지의 플러스 극 쪽에 함께 연결해 줍니다. LED에 불이 잘 들어오네요. 막대 저항은 극을 구분하지 않아요. 방향을 바꾸어 연결해도 괜찮아요. 건전지로부터 좀 더 멀리 있는 LED를 켤 때는 좀 더 긴 전선을 사용하면 되겠죠? 완성입니다. 같은 회로를 서킷으로도 만들어 볼까요? 자, 이제 무엇을 만들어 볼까요?